미나상 고니치와. 일본어 기초의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도 지바 선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바 선생 고니치와. 고니치와. 예, 지바 선생, 요즘 일본에는 한류 붐 이렇게 불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얻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인기가 있게 되는데, 이 문화 하면 음식 문화가 빠질 수가 없고요. 또 특히 음식 문화 하면 술 문화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저ですね. 예, 선생님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 이 다이스키です. 선생님은 일본의 전통적인 오사케, 일본주와 오스키ですか? 아, 이 다이스키です. 예, 선생님 그 일본의 전통주, 그 일본주가 있는데요. 그 일본의 전통주에서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はい、そうですね。日本酒、これはお米で、お米を発酵させて作ったお酒で、清酒と呼ばれることもありますね。で、日本全国にいろんな日本酒があるんですが、これはやはりその土地で採れたお米、それからお水を使っていますし、酒造の醸造方法というのもまた各地で違いますので、いろんな日本酒ができているわけなんですね。 やはりこの日本酒、その土地で作ったお酒を楽しむのがコツというかですね、ぜひ皆さんにも味わってほしいですね。この土地で作ったものを地酒、地酒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예, 그래서 일본의 이 전통주인 日本酒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먹기도 하고 차갑게 먹기도 하고 데워서 먹기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차갑게 먹는 건 우리가 레이슈라고 하는데, 뜨겁게 데워서 먹는 술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하이, 아츠칸, 아츠칸도 呼んでいます. 예, 그래서 지바 선생님이 일본의 전통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문화를 즐기다 보면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그래서 이 술을 먹게 되면 꼭 잡지, 절대로 잡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운전대입니다. 그래서 제 12강에서 공부하실 내용은 인슈운땡, 그래서 음주운전인데요. 이 인슈운땡은 우리가 사케노미운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2강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 가장 중요한 소우다죠. 그래서 전문의 소우다와 양태의 소우다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칫대죠. 그래서 문장 중간에도 나타나지만은 문말에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전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조사죠. 논의에 대해서 공부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명령과 금지 표현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12강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를 지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はい、それでは今日の単語を見ていきます。飲酒運転、飲酒運転、さっき、さっき、先輩、先輩、警察、警察、捕まる、捕まる、そうです、そうです、嘘。 嘘。嘘。はい、この嘘なんですけれども、動詞はつく、つくですね。ついつい個人丸肌なので、嘘をすると言ってしまったりするんですが、つくを使いますね。嘘をつくと言いますし、個人丸人にという時は嘘つき、嘘つきになりますよ。次の単語です。真面目、真面目、だけ。 だけ、信じる、信じる。ショック、ショック。この間、この間。言葉、言葉。さえ、さえ。忘れる、忘れる。なければ、なければ。 너니, 너니, 너르, 너르, 네무이, 네무이, 깃또, 깃또, 이자카야, 이자카야, 토모다치, 토모다치, 오키르, 오키르, 요우,
酔う 冷める 冷める酔うちはだというの出てきましたが、ここではちゃみけだというのも出ていますが、すりけだという時もこの冷めるを使うんですね。酒が冷める、酒が冷めるというように使います。覚えておきましょう。やっぱり、やっぱり、ダメだ、ダメだ。 예, 잘 들으셨죠? 그래서 단어는 그때그때 꼭 쓰면서 익히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한꺼번에 외우시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실 내용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상, 사키 하미나 선배から 聞いたんですけど, 오상가 昨日 인수운전で 경찰에 捕まったそうですよ. 에? 嘘。真面目なおさんが、ええ、そうなんですって。ああ、おさんだけは飲酒運転しないと信じていたのに、ショックですね。この間の太田先生の授業で勉強した言葉さえ忘れなければこんなことにならなかったのに。飲んだら乗るな、乗るなら飲むなでしたよね。そうそう。 そういえば、あの授業の時、おさん眠そうでしたね。聞いていなかったんですよ、きっと。おい、起きろ。ああ、やっぱり運転はダメだ。いや、私は何じゃ。 좀 어려운 표현도 있고 해서 생소하게 느끼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 제12강에 나오는 문법부터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2강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소우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우다는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의 소우다도 있고요. 양태의 소우다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의 소우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문이라는 것은 남한테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에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더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들은 정보를 남한테 전달할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죠. 그럼 먼저 접속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우다, 전문의 소우다의 접속을 보시게 되면요, 명사는 다 소우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각세이다 소우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이형용사, 나형사 모두 사전형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루 소우다, 온다고 한다. 오이시 소우다, 맛있다고 한다. 시즈카다 소우다, 조용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전문, 다 남한테 들은 내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에도 전부 소우다를 접속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있다 소우다, 같다고 한다와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의 소우다의 용법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의 소우다지요. 그럼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카상와 이시다 소우다. 예, 그래서 다나카 씨는 의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샤가 명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소우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샤다 소우다. 남한테 들은 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나카 씨는 의사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콘도 에키마이니 아타라시 슈퍼가 데키루 소우데스. 예, 그래서 이번에 역 앞에 새로운 슈퍼가 생긴다고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슈퍼가 데키루 소우데스. 그래서 동사에 바로 소우데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생긴다고 한다가 되죠. 네, 세 번째 예문 보실게요. 홋카이도와 사무이 소우데스. 예, 그래서 사무이 이형용사죠. 그래서 바로 사전형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이 소우데스, 춥다고 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노마치와 시즈카다 소우데스. 예, 그래서 시즈카다는 나형용사죠. 그래서 나형용사의 사전형에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즈카다 소우데스, 조용하다고 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예문 보실게요. 아시노 호네오 옷다 소우데스. 예, 그래서 옷다는 오르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에도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옷다 소우데스, 부러졌다고 합니다라가 되겠죠. 근데 이런 정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요레바라든지 요루도 등을 나타내서 정확한 정보의 출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뉴스에 의하면 길이 막힌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하신다면은 뉴스니 요레바 혹은 뉴스니 요루도 미치가 콘데이루 소우데스, 미치가 코무 소우데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양태의 소우다인데요. 양태는 화자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듯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태의 소우다의 접속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태의 소우다 접속을 보시게 되면요, 양태의 소우다는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사에 마스형의 소우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끼 소우다, 갈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화자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남한테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뭐뭐인 듯하다 해서 이끼 소우다, 갈 것 같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용사와 나형용사 역시 어간의 소우다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시 소우다 라고 하면 맛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맨리 소우다 그러면은 편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용법은 좀 많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그래서 양태의 소우다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태의 소우다는요, 화자가 해당 대상의 외관을 근거로 추측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만이모, 지금이라도, 모스코시, 모스코시대, 뭐 조금 더 등의 부사와 잘 사용이 됩니다. 이만이모 아메가 흐리소우데스네. 예, 그래서 이만이모, 당장이라도, 아메가 흐리소우데스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흐리는 후루의 마스형이죠. 그래서 마스형에 접속합니다. 흐리소우데스네. 그래서 화자가 직접 하늘을 보니까 비가 내릴 것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릴 것 같네요. 그래서 마스형 플러스 소우다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보시면요.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한 화자의 예감, 판단, 예측 등을 나타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今年の夏は暑くなりそうです. 예, 그래서 아츠쿠 나리소우데스. 역시 나루의 마스형에 접속하죠. 아츠쿠 나리소우데스. 더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예감, 예측을 나타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소우다, 양태의 소우다 용법 중에서요. 추측을 나타내는 명사, 추측을 나타낼 때 이 명사는 소우다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추측할 때는요, 노요다를 사용을 하십니다. 彼女は 先生のようだ. 예, 그래서 그녀는 선생님인 것 같다. 그래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이 추측을 사용할 때는 명사는 no yoda를 접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no yoda에 관한 것은요, 제13강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우다의 부정 표현에 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 소우다의 부정 표현이죠. 그래서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소우다의 부정은요, 소모나이, 소우니나이, 소우니모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まで